저번 화에서 어린 시절 서로를 알아보게 된 산이와 덕임. 그런 덕임은 산이 침수에서 깜빡 잠이 들게 된다. 그렇게 평화롭기만 했던 우리 궁에는 역모를 깨하는 검은 공자반들이 침입하게 되는데. 외까지 출중한 우리의 3본 이산. 평소 갈고 닦은 활 실력을 멋지게 뽐낸다. 반면 평소 달리기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덕임은 숨이 멎을 만큼 달리고 또 달리고 있었다. 산의 위기의 순간, 이때 나타난 우리 등지기 좌익이. 좋아! 무사하시옵니까? 움직이지 마라. 배우가 누구냐? 그 총에는 탄알이 없다는 걸. 덕임이야 매일 티격태격만 하는 줄 알았던 산이는 도대체 언제 이런 검술까지 배운 것일까요? 사랑하면 서로를 닮아간다 했었던가. 산이가 구르니 덕임이 또한 구르고 또 구르고 만다. 이미 잃었을지 몰라. 신호탄을 쐈으니 적들이 더 멀리 오겠지. 모두 장사진을 펼쳐라! 모두 저하를 지켜라! 결국 추가 병력까지 오고 마는 검은 공자반들.
하지만 우리에게도 군벤저스들이 있었다. 서로를 향해 달려오는 덕인과 산이 그 순간 얼마나 간절하게 보고 싶었을까요? 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하를 지켜드리겠나이다.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와 나를 구했으면서 그런 여인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저하께서는 이 나라 조선을 지키시느라 바쁘고 저는 그런 저하를 지키느라 바쁘고 그럼 대체 누가 더 바쁠까요? 저하일까요? 아니면 헛소리하지 말고 쉬어라. 그럼 송가오나 잠시만 쉬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많이 지쳐서. 내가 지켜주마.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얼굴은 제발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 애원했던 얼굴은 기절한 덕임을 바라보는 산이의 눈빛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다. 한편 고단한 나머지 서고에서 자고 있는 덕임이 전하께서는 정말 못 오시나요? 전하께서는 중궁전에 계시다. 오늘 밤엔 그곳에서 머무실 거야. 중전 마마께서는 오랫동안 회에 마시기를 원했지만 뜻을 이루시지 못했지. 네가 승은을 입은 지 석 달 만에 회임을 했으니 마마의 심정이 오죽하시겠니. 전하께서 위로하러 가신 것은 당연한 일이야. 임금으로서 마땅히 하셔야 할 도리를 하러 가신 거다. 예, 알아요 마마님. 전하께서는 제 지아비가 아니라 중전마마의 지아비시라는 걸. 저는 전하께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해선 안 된다는 걸 처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보고 싶어. 일은 안 하고 농땡이만 치느냐? 너 울었느냐? 아까 졸면서 하품을 해서.
농땡이를 쳤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럼 상도 주십시오. 다른 소원도 하나 생각해봐라. 예. 오, 저하! 저하의 눈이 왕방울같이 보이옵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허! 무엄하다! 호통을 치셔야죠. 덕임아. 예? 더는 아닌 척할 수 없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내가 너를... 제발... 더는 말씀하지 마옵소서. 어째서지? 소원을 생각해보라 하셨지요. 좋은 임금이 되셔야지요. 다른 일을 생각하실 겨를이 있습니까? 그게 너의 소원이라고? 예. 이만 돌아가마. 부디 못하라시옵소서. 덕임이 무탈하라는 걱정해주는 말에 산이는 스윗하게 덕임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게 된다. 잘 지내거라. 저하께서도 부디 무탈하시옵소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전쟁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고 서로를 구하기 위해 몸도 아끼지 않았던 산더기들. 하지만 그런 애틋한 산더기들에게 하늘 또한 질투하여 서로를 갈라놓은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